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벌써부터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윤 전 총장이 4월 보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부하고 정면 사실은 충돌을 해가지고 나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야편에 속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본인의 결심에 따른 문제이지만 정권교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사항도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지금 상황에서 이 정권이 어떤 법치를 말살하고 부패를 완판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하게 항거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표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무슨 뭐 보선에 나와서 역할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윤석열 총장은 이 정권에서 또 그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고 판단되거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윤석열을 소환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아마 그때는 또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보는 안 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땡 하고 싶습니다. 저도 정치를 한 40년을 했는데 네. 정치를 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중도층의 소구력도 있다. 그리고 본인이 민주당에서 탄압받아서 나온 듯한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반문 전선을 형성하는 데는 자기가 제일 적임자다. 그럼 지금 만약에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오세훈 후보나 누구를 도와준다고 하면 그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경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월 7일까지는 전국을 돌면서 특강 정치나 이런 걸 좀 하고 정치권의 원로들, 좀 의미 있는 그런 분들 만나면서 사진을 찍히면서 언론 정치를 좀 할 것 같다. 요 정도 좀 암중모색 기간이지 4월 7일까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는 좀 어렵겠다. 이건 저랑 같네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은 좀 다르지만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제 이미 발을 디딘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큰 선거가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까지 가만히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마이크 들고 누구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네. 그러나 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상황이 되었을 때 간접적으로라도 분명히 물은 무슨 형태의 액션이라도 취할 수 있다고 봐요. 예컨대 민주당은 뭐 이렇게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든가 국민의 재산권을 뺏어가고 있다든가 또는 뭐 부동산 문제는 사실 그 범죄적인 어떤 저 행위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저는 분명히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정치 행위를 하리라고 봐요. 본인이 4월 7일 이전에 정치를 할지 안 할지 본인만 알죠. 그런데 민물고기는 민물에서 살아야지만 생기가 있습니다. 민물고기가 바다로 나오면 생기가 없고 죽어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이 잔치에 뛰어들려면 여러 가지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을 하면 안철수 후보께서는 국민의힘과 연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은 제3지대, 중간을 두텁게 하는 전략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전략인데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과 연대를 하려고 해요. 그럼 종국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손을 잡는 건 국민의힘이 되는 겁니다. 즉 당신이 특검을 통해서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했던 정치 세력과의 연대를 한다라는 건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을 두텁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점점 오른쪽으로만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잔치는 벌어졌습니다만 선택할 수 있는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